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홀리뱅 리더 허니제이가 예비엄마로서의 일상을 공개한다. 그는 나 혼자 산다에서 각종 영양제와 잉어 즙 흡입으로 여는 이전과 확 달라진 하루를 보여줄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 연출 허황 이민지 강지희, 에서는 11월 위 예비 신부이자 예비 엄마 허니제이의 확 달라진 아침 풍경이 그려진다. 허니제이는 지난달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알려 화제를 모았다. 특히 나 혼자 산다 스튜디오에 출연해 예비 남편과의 러브 스토리를 비롯 배속 아기의 태명이 러브라는 사실도 공개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허니제이는 그동안 인생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춤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춤보다 더 중요한 러브를 생각하는 예비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다. 일어나자마자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는 모습부터 보여주는 것. 그간 영양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아이를 생각하라는 엄마의 바람대로 비린 잉어즙까지 고통을 참아가며 꿀꺽 삼킨다. 특히 허니제이의 엄마는 주말마다 딸의 집에 찾아와 그를 보살피고 있었다. 모녀는 다정하게 만두를 빚으며 식사를 준비하고 배속 러브까지 도란도란 식사 시간을 갖는다. 이때 허니제이는 아기를 가진 후에는 먹던 걸 안 먹는다며 러브와 함께 찾아온 입맛 변화를 공개, 멀고도 험한 엄마 되는 여정을 보여준다. 또 허니제이의 엄마는 출산을 앞둔 딸을 위해 35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베넷저고리와 양말 그리고 아기 수첩을 딸에게 선물한다. 허니제이는 손바닥만큼 작은 자신의 아기 시절 추억에 소품을 간직하며 오매불망 딸을 바라봐준 엄마의 진심에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내가 엄마의 전부였구나라며 왈칵 눈물샘을 터트리는 허니제이와 딸 바보 엄마의 이야기가 뭉클함을 안길 예정이다. 나 혼자 산다는 이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